진흙과 연꽃 4페이지 그림 있죠? 요거 좀 미리 그려놓고 갈게요.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요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익히 아실 내용인데요. 요 자리가 참나 자리죠. 열반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참나에서 예, 육바라밀이 뻗어져 나옵니다. 이게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이 그대로 이제 예, 여기서 펼쳐져 나오는 요 자리가 우리가 말한 정토죠. 제가 요즘 주장하는 예토라고 하는 건 더러울 예자입니다. 더러울 예자 예토는 우리 이 육도윤회하는 요 마음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정토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면 요건요 중생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섯 장 꽃잎을 갖춘 연꽃에 상응한다면 이쪽은 진흙이겠죠. 진흙이 없으면 연꽃을 어디서 피우느냐, 이게 이미 지나간 내용입니다. 예. 허공에선 집을 짓지 못한다. 예. 참나만 홀로 있다. 자, 불성만 홀로 있다. 참나만 홀로 있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만 우주에 있다. 시공 안에 차원이라는 게 없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바라밀도 못 드러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열반이니까요.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또 공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공이나 열반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데 이 소승불교는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대승에서도 소승성을 못 버린 분들은 자꾸 공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열반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마경은 완전히 날려버리겠다는 경이에요. 그런 소승적 마인드를 작살내겠다 하고 나온 게 유마경이고, 그래서 주 내용이 부처님 10대 제자들을요 다 박살내는 내용이에요. 요즘 말로 뚝배기를 깬다 막 이러죠. 아라한들 다 작살내버려서 아라한들이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유마거사한테 못 갑니다. 문병도 못 가요. 그 정도 상황이 펼쳐져요.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문수보살이 솔직히 저도 좀 후달리는데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어려운데 가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명령이시니까 가보겠습니다. 해서 가서 유마거사네 집 가서 또 역시나 또 사립을 작살납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한테 작살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토리의 유마경이 작심하고 만든 경이에요. 애매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유마경을 강의하는데 어떤 스님이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몸이 더럽지만 버리지 말고 이러라고 하죠. 그런데요 도를 잘 닦은 분들은 그냥 열반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유마경 강사를 봤어요. 스님이 이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승 대승도 안 가르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마거사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도 잘 닦는 분은 그냥 열반 들어가 버려요. 이게 소승이에요. 소승 성자들이 로망입니다. 열반에 들어가 사라지는. 그런데 열반이라는 건 진짜 예, 시간도 공간도 이원성도 나도 남도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탐진치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으면 탐진치가 생겨요. 내가 없으니까 탐진치가 없어요. 그 세계에 머무시는 게 진짜 소원인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승불교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를 인정은 해요. 자, 보세요. 우리 민족 천부경에도 나온 사상인데요. 천부경의 핵심은 무입니다. 무에서 하나가 생겼다. 무에서 하나가 생겼다. 근데 그 하나가 보니까, 하나를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천지인이 또 쪼개지더라. 이게 삼태극입니다. 태극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무극이고. 무극에서 하나가 생기더라. 그 하나가 삼태극이라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씨알, 하늘의 일이라는 건 씨알입니다. 땅의 씨알. 근데 하나가, 동등한 하나가 세 개가 있으니까 삼태극이죠. 동등한 하나가 셋이에요. 삼태극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원리로 이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자체가 천입니다. 왜? 태극은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천지인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이게 천부경 원리가. 그런데 이 모든 게 나와도
모든 것의 근본은 무다, 없습니다. 다 없음을 빚어서 나온 것이다. 여기 천부경님, 무계화. 이 천지인이 다 무계화다. 물을 빚어서 만든 거다. 무계화라는 건 물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가지고 물건이 펼쳐진다. 자, 일시무, 하나가 없는 데서 시작됐다. 시일 석상극, 시작된 하나가 보니까 셋으로 쪼개지더라. 이 쪼개짐이라는 건 태극 안에 쪼개짐이니까 현상계 쪼개짐이 아닙니다. 태극 안에 음양, 그리고 음양 중이 다 들어있더라. 천진이 다 들어있더라, 씨알로. 그게 펼쳐져서 이 태극이 하느님 역할을 하고 이 여기서 나온 물질이 땅 역할을 하고 중간에 생명체가 생겨나는. 그래서 이 우주가 굴러간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주가 다 만들어지는데 근본적으로는 다 무다. 뭔지 아세요? 이 무는요, 애초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무예요. 무 때문에 이 우주가 펼쳐지고 굴러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무는 무예요. 그냥 공이에요. 허허 공공. 이 느낌 오세요? 여긴 나도 남도 없고 이원성도 없고 어디도 없는 차원. 그 차원이 있으니까 현상계가 굴러가요. 재밌죠? 태양,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도. 태양이 지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대표줘야지 하는 게 아니지만, 거친 비유지만, 태양이 존재하니까 지구는요, 그 태양빛 받아서 별짓을 다 합니다. 생명체가 살고 그 에너지 받아서 태양 에너지로 뭘 굴리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거기서 온 열기로 몸을 녹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데 태양은 관심이 없죠. 그냥 자신은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는 존재만으로 우주의 근원이 돼주는 자리지 이 자리가 뭘 하진 않아요. 그냥 존재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있으므로 천지인이 굴러가고 만물이 굴러갑니다. 재밌죠? 그게 열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으로 복귀해서 끝내겠다 하는 게 이게 여기까지 다 그려놓고 인도 사상들은 대부분 여기서 무로 들어가야 끝나는, 애초에 안 나왔어야 된다 우주가. 나오는 순간부터 괴로웠다. 이 쪼개질 때부터 괴로웠다 우주가. 여기 인도 사상 똑같아요. 사트바, 예, 타자스, 라마, 뭐죠? 타마스, 라자스 똑같습니다. 새 에너지가 우주를 만들어. 그래서 이 자체가 또 사트바가 되고 이게 인간계가 라자스, 물질계가 타마스가 돼서 새 에너지가 또 우주를 이렇게 굴리고 있다. 이거 거기서는 구나라 그래요. 이 새 구나가 에너지가 우주를 이렇게 굴리고 있다. 천부경이랑 인도 철학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결론이 달라요. 결론은 그래. 똑같이 분석해놓고 결론이.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지 말자니까. 이게 인도 철학. 우리 천부경 철학. 무에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이 전체가 다 무의 작용이니까 이 우주를 잘 굴려야 된다. 내 안에서 신성을 찾아서, 자, 무국을 찾고 내 안에서 태극을 찾아서 이 신성한 마음으로 우주를 품고 있는 태극의 마음으로, 그런데 텅 빈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태극의 마음으로 이 우주를 잘 경영하자. 잘 경영하자. 이 자리는 텅 빈 자리지만 텅 빈 자리에서 이치가 나오고 기운이 나와서 우주 전체를 굴린다. 이런 걸 좀 알고 보셔야 돼서 열반에 그냥 들어가서 텅 빈 속에 들어가서 사라지면 좋겠다. 근데 진짜 텅 빈은 텅 빈 자리예요. 그 텅 빈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 우리 내면에서 예, 이런 이 진흙탕의 삶도 펼쳐지고 진흙탕에서 연꽃 피는 삶도 펼쳐지. 그래서 대승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효스님이 한마음법이라고 했다는 게 이 전체가 지금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이 한마음이요. 텅 빈 것도 내 마음이요. 이 중생심도 내 마음이요. 보리심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체가 한마음이 돼서 텅 빈 중에 진리가 갖춰져서 우주가 굴러가고 있다. 이거를 불교에서 이 텅 빈 거를 본체요. 대승기신론에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형상들은 형상이고 이 나머지 펼쳐지는 건 진리의 용이다 해서 최상용이 전체가 한마음이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 안에는 진여문도 있고 진여문도 이 본체와 이 세계에는 진여문이죠. 또 여기서 이제 우주가 펼쳐지는 건 생멸문이죠. 우주 만물이 생멸하고 사라지는 세계도 펼쳐지고 텅 비어 있는 진여의 세계도 있고 전체가 한마음이다. 대승하고 대승은요, 대승 철학은 뭐 유교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대승 철학은 딱 하나더라. 심지어 인도 철학의 본질도 다 똑같아요. 기본 분석 구조는. 뭐가 달라지냐? 그걸 해석하는 입장이 달라요.
거기서 나는 이것만 참나라고 보겠다. 나머지는 다 나를 괴롭히는 물건들이니까 고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만 얻겠다. 소승 철학의 뿌리가 이렇게 인도 힌두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난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겠다. 아무튼. 티승이 그걸 깨는 거예요. 왜 분석 잘해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 소승이건 힌두교건 분석 잘해놓고 왜 여기서 사라질 답을 내느냐. 진흙탕이 없으면 허공에서 무슨 꽃을 피우느냐. 요 말 하나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 지금. 열반에 머문다면 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주가 왜 나왔겠냐. 우주가 왜 펼쳐졌을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트바라자스 타마스 천지인 천지. 이 안에 진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무국 안에서도 이미 진리가 품고 있으니 비활성화된 상태지만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게 이 태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우주에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냐 이거죠. 엄정한 진리가 있다. 진리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게 목표지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게 목표지 육도 윤회에 돌아가는 중생들을 열반으로 도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정토, 극락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다.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고 지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게 목표. 진흙 있는 곳이면 어디, 진흙탕이면 어디나 육도 윤회계면 어디나 거기서 극락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열반으로 도피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이쪽은 인도 철학이나 소승 철학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대승불교도 초창기에는 가능한데 하지 말자는 식의 주장을 했어요. 즉 열반에 들어버릴 수 있는데 일부러 열반에 안 들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지장보살 같은 분이 나와요. 근데 이후에는요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 꼭 시간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주장은 애초에 나왔어요. 일체가 유마경 때 이미 일체가 지금 다 참나의 작용이다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타협책으로 중간에 일부러 열반에 들지 맙시다 이 말도 나오고 별소리 다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대승에서 노골적으로 일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일체 유심이다 하고 나가버린 거죠. 그냥 하나로 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세계가 들어가 보면 천지인이 펼쳐진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더 맑은 에너지, 중간 에너지, 요동하는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탁한 에너지가 만나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생각이 더 사트바 에너지고 그 서로 상대적입니다. 생각이 더 사트바적이면 감정은 더 요동하고 예, 오감은 더 어둡죠. 물질화되어 있죠. 물질 세계에 가깝죠. 자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에너지가 뭐든지 만물을 다 만들어내서 내 마음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만물들이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펼쳐져요. 그래서 보세요. 인도인들 발상 재밌습니다. 인도인들은 왜 태극까지 무시하는지 아세요? 이 태극이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태극이 인간은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죠. 자질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약된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쟤는 그냥 양지양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타고난 능력은 있는데 온전히 구현을 못한 상태. 그리고 이 바깥에 이 에고의 인식, 여기가 에고의 세계라면 이쪽은 에고의 대상이 되는 세계죠. 이거는 무지무능입니다. 자기가 알고 아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니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탁자가 들어와 있다. 보고 듣는 이 우리 마음이 탁자를 만들어서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등장한 물질들은 지능이 없다. 탁자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에고의 의식은 제한적 지능이 있다. 근본적으로 뭐로 만들어 봤냐. 이 탁자라는 것도 내 마음에 만들어서 보고 있냐. 참나의 능력이다. 참나가 전지전능. 자 그러면 전지전능, 양지양능, 무지무능 이 세 가지가 무에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는. 전지전능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천지인의 현상계가 펼쳐졌을 때만 의미가 있는 소리예요. 인도인들한테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없다면 신도 없다니까요. 텅 빈 허공만 있다면 신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존재의 신만 필요하지. 존재만 하면 되지. 전지전능이란 건 현상계가 펼쳐졌을 때 현상계를 어떻게 다 만들고 경영한대 하니까 전지전능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에고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우린 살고 있죠.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건 사람의 세계와 땅의 세계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를 만들어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계신가 보다, 하늘의 세계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은 에고 노름이라는 거예요. 원래 텅 비었어야 될 이 우주가 현상계가 펼쳐져 놓으니까 현상계, 보이는 현상계 땅, 보고 있는 놈 에고, 이 모든 걸 만들고 굴리는 존재 하느님, 이 셋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쪼개면 꼭 셋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도인들도 그걸 알아요. 현상계 안에 벌써 셋이 존재해야 현상계가 굴러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잘 모르고 눈 뜬 에고가 있어야 되고, 에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있어야 되고, 이 주체와 객체를 만들어낸 뭐 연결 지어주고 굴리는 신이 있어야 돼요. 카르마를 갚아주는 신이 있어야 돼요. 이 모두 셋을 날려버리자는 거예요, 인도 철학은. 셋을 다 날려버리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텅 빈 허공만 남죠. 그게 참나 독존 사상입니다, 인도에. 홀로, 참나만 홀로 존재하게 하자. 이 우주가 더 이상 펼쳐지게 하지 말자. 우주를 펼치는 주범이 하느님이니까, 전지전능한 신이니까 태극, 황극의 그 신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도 사상. 그게 그대로 전해진 게 소승불교에도 들어있는 게, 소승불교는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는 거지 다시 이 우주가 펼쳐지면 안 돼요. 그런데 대승은 이 모든 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다 하느님 작용이더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아래야 식이니 막 해가지고 8식이니 7식이니 6식이니 여기는 5식의 세계니 여기는 5식의 세계죠. 오감의 대상이죠. 인간은 에고의식은 7식이고 6식이 작용을 해서 8식은 우주를 경험하는 하느님이요. 더 들어가면 이 청정한 순수식인 10식이 있고 이 8식은 업보가 안 묻었을 때는 9식이요. 업보를 관리할 땐 8식이 되고 에고 이 거기에서 에고가 나오면 7식이고 7식이 보고 듣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6식이고 아, 보고 듣고 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면 6식이고 실제 보고 듣고 하는 건 5식으로 하고 이래서 이 우주가 펼쳐진 이게 유식학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이니 뭐니 하는 건 이미 인도 철학과 다 교류하면서 인도 철학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의식으로 싹 풀어버린 거예요. 제 짧은 시간에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았나 싶은데 제 강의를 늘 들으시던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